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모처럼 야외 무대 인사 등 부대 행사도 다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배우 양조위와 영화 아바타의 두 번째 이야기, 물의 길, 존 랜도 프로듀서 등도 직접 부산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최재형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은 양조위 배우의 기자회견장. 개막식 이후 첫 공식 행사입니다. 중경 3인과 화양연어, 무간도 등의 작품으로 한국 팬에게도 친근한 양조위 배우는 부산의 변화가 매우 놀랍고 송강호, 전도연 등 한국 배우들과도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m still enjoying being an actor. So I still have a lot of plans to work as an actor.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야외 무대 인사도 재개됐습니다.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의 감독,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저도 첫 상영을 보는데 이 설렘을 관객분들과 고스란히 잘 느끼고 OTT 시리즈물인 썸바디의 감독과 배우들도 오픈토크 행사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쇄살인범을 둘러싼 세 명의 여자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적확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5편까지 나올 예정인 영화 아바타의 2편인 아바타 물의 길 자료 영상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고 존 랜도 프로듀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You know, we chose Beth because Busan here is central to a large part of the world. We don't make our movies for any one region. We make our movies to be universal. 관객과 직접 만나는 부대 행사가 이어져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